아니, 흰태 씨. 네. 아, 진짜 뭐 서로에 대한 옷장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안에 옷도 뭐 내 옷장에 다 넣을 수 있다. 뭐 사실 제 옷이 별로 없고 이제 와이프 옷이 너무 많아서 장난 삼아 몇 개 대봤는데 맞는 거예요. 아,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입고 나갔는데 어?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네. 그때부터 제가 상습적으로 이제 하나씩. 아, 그러니까 뭐. 아, 불의 명곡 때문에 요즘 행사 스케줄이 굉장하대요. 얼마 전에 KBS 창작 동요제 심사위원으로 나가셨다는데 네. 어린이에게 못된 욕망만 가르쳐주고 오신 거 아닌가. 아, 되게 위험한데? 넌 네가 1등이 돼야 돼! 자, 자, 오늘 1등 아니면 뭐니 하나 생각하지 말고. 자, 가겠습니다. 너무 큰 건 아니죠?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입에서 세 번째 똑같은 말 충분해요. 다 같이 박수! 마지막 끝 음을 고음으로 처리하라고. 아니 끝날 때도 이렇게 끝났어. 아 이거를 또 아이들 앞에서 했구나. 아 근데 뭔가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요즘 정말 행사하고 바빠진 게 좀 실감이 되죠.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불의 명곡을 미국에서 봤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나의 식은 열정을 되살려준 밴드다. 오! 불의 명곡을 통해서 미국에서 보고 저희한테 와. 직접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아니 편지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이다 진짜. 아, 진짜. 답장 아니 그러면 답장은? 사실 그 답장 없었어요. 답장을 지금 하세요. 왜냐면 불의 명곡을 매번 보시니까 지금 영상으로 그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나 멋진 필체로 저한테 편지를 써주신 세련된 누님 더 좋은 음악 들려드릴 테니까 그 식은 열정이 활활 타오르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몽이.